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폭탄 먼지벌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 폭탄 먼지벌레의 위험성은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린 거에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100도씨까지 폭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폭탄 먼지벌레에 손을 갖다 대는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아, 이 폭탄 먼지벌레가 100도씨까지 폭발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 손이 뭐 민감하자 뭐 둔해가지고 뜨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사이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 중에 하나인데, 그 과연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진처럼 저도 폭탄 먼지벌레에 손을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폭탄 먼지벌레의 사육장입니다. 폭탄 먼지벌레가 여기 있죠. 야, 무늬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자, 제가 잘 키우고 있고요. 다른 작은 컵에다가 옮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폭탄 먼지벌레를 작은 컵에다가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손을 갖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떨린다, 떨려. 지금 폭탄 먼지벌레가 작은 컵에 들어와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따끔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이코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지금 잘안 보였어요. 살짝 따끔하긴 했는데 제대로 폭발물을 내진 않는 것 같아요. 야, 살짝 따끔해요. 따끔해요, 그냥. 순간 놀랬는데 따끔합니다, 그냥. 와, 따끔해요, 따끔. 그냥 따끔한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와, 야, 와, 깜짝이야. 손톱 바로 위쪽에 살짝 색깔이 변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폭탄 먼지벌레에게 손을 갖다 대서 그 가스를 한번 맞아봤는데, 그렇게 뜨겁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따끔하다 이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 보시면은 살짝 검붉은 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살짝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신기하게. 보십시오. 이게 100도씨라고 자료에서는 나와 있었는데, 왜 그런지, 저도 손이 약간 둔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받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못 느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폭탄 먼지벌레는 매우 위험하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곤충 채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곤충을 혹시나 손으로 잡는다거나, 혹시 이게 폭발물이 손에 진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눈에 튀어가지고 눈에 튀기면은 진짜 큰일 난다고 하니까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이 벌레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 벌레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곤충입니다. 저는 곤충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르는 것까지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좀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폭탄 먼지벌레 말고도 다른 딱정벌레 종류도 이렇게 폭발하는 곤충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그래도 뭐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진짜로 그 할만했습니다. 그냥 살짝 따끔한 정도였어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쿄!